이쪽으로 가는 거면 지금 원래는 여기로 포인트인데 이쪽으로 가죠. 그 이유가 뭐냐면 1적고 심재주를 하려면 이두께를 쳐야 됩니다. 수구는 조금 더 세게 치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어디 있더라도 기존의 이런 각도로 잡는 게 아니라 얇게 쳤을 때의 각도. 대부분 다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어디야? 이렇게 가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일적고 힘들죠. 얇게 쳐야 되니까. 자, 꾹 누르는 거예요. 깊숙이 눌러요, 이렇게. 마치 내가 일적고를 쳤다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그러면 일적고는 무조건 포지션 위치에 올릴 수 있는 거고, 수구는 여기서 내가 얼마든지 조금 더 세게 쳐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께 기준을 정확히 잡아놓은 이후에 이 공을 치시면 모든 게 다 찬스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 이거 어때요? 이것도 원래로 따지면 이렇게 가야겠죠. 이 정도. 그럼 한 이 정도로 가야 돼. 이 정도. 이렇게. 근데 그 두께를 치지 않고 원 포인트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신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일적구를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무회전. 가까이 잡고 무회전. 여기서 무회전이기 때문에 길어진다는 거죠. 좀 약했죠? 그런 부분들. 일적고 심재절하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있어도 이게 먼저라는 거죠. 꾹 눌러. 깊숙이. 자, 이렇게 키스. 그래서 일적고를 확실하게 눌러놓는 이유가 뭐냐. 세게 치진 않지만 일적고 심조절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걸 치면 이 적구를 치라는 얘기가 수구를 치면 수구가 빨라요. 적구를 이렇게 꾹 적구를 친 다음에 가야 이것도 빨라져. 그래서 적구를 친다는 게 중요한다는 게 항상 적구를 눌러주세요 하는 게 여기서 적구를 깊숙이 가까이 잡고 가까이 잡고 적구의 힘을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면 적구의 힘을 주기보다는 수구가 빠른 공이에요. 자, 보실까요? 자, 이 정도 거리를 우리 치시죠. 수구가 빨라요. 물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더 유리하게 치려면 자, 이것도 충분히 문제는 없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을 잘 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자 공이 어디 있어도 자 꾹 눌러지는 거야. 깊숙이. 그래서 일적구로 완전히 눌러준 이후에 수구는 그 힘을 이용해서 간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 수도 있고 붙으면 뱅크샷. 그래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거기하고 맞는 딱 맞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래서 거기하고 맞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왜? 일적고 심재절이 먼저니까. 여러 가지. 자, 지금은 어떨까요? 그럼 이러면 이건 2점은 무조건 치겠죠. 근데 3점은 보장이 없는 거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뱅크샷을 만들자라고 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실패를 해도 계속 2점짜리를 만들면서 성공했을 때는 내가 진짜 이렇게 있어 여기서 붙이고 싶어 그럼 붙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는다면 이건 뭐 최고의 볼이라고 봐야겠죠. 약하네요. 계속 지금 다른 위치를 놓고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적구의 타격감. 내가 일적구를 눌러서 맞추는 그런 어떤 정확한 느낌을 먼저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완벽한 찬스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있다. 지금 어때요? 회전 만지고 세게 치면 되죠. 근데 그럼 포지션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디 맞아요? 이건 좀 맞겠죠? 여기 회전 여기서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줘야지? 이것도 뭐 느낌팁 정도? 이게 실패가 두 개. 좀 짧게 쳤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뒤로 맞추는 게 아니라 좀 짧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도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얇아. 얇으면 이렇게 몇 개 먼저 가는 거죠. 요거는 실패. 그래서 이제 계속 처음부터 성공할 수는 없지만 실패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일적과의 느낌, 이거 완전히 다 포지션이 될 수 있는 그런 두 개는 맞아 있고요. 적구를 누른다. 좀 떨어뜨리는 게 좋죠. 자, 그럼 이제 웬만한 것들은 전혀 여러분들이 치기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왜? 다 똑같은 원리로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까이 잡고, 가까이 잡는 거는 자신 있게 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잘못 쳐도 특별하게 심조절부터 두께 모든 컨트롤에서 실수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게 잡고 적구를 누르기 위한 거예요. 적구를 누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수구의 회전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과정이 아주 좋아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완벽한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